술 마신 다음 날 내 몸 곳곳을 괴롭히는 숙취,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과하게 먹다 싶으면 이제 다음 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조금 하루가 날리는 느낌이 조금. 술 먹는 거는 재밌고 좋은데 그 다음 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각양각색 숙취 해소법, 효과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해장국이죠. 해장국 먹으면 칼칼하고 속도 풀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해장국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좀 안 좋으면 꿀물을 먹어요. 그러면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속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따뜻한 국물로 해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해장국과 숙취 해소제, 꿀물을 준비했습니다. 술 먹기 전에 숙취 해소제에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라면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뭔가 들어가야지 조금 해장될 거예요. 햄버거. 자, 이제 다양한 해장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단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높여줬는데요. 자, 비슷하게 수치를 올렸으니 본격적으로 검증 시작. 각각 꿀물과 숙취 해소제, 그리고 뜨끈뜨끈한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줍니다. 약 1시간 후, 콩나물 해장국, 정말 해장이 됐을까요? 무려 0.08%나 내려간 수치. 술이 많이 취했을 때는 좀 울렁울렁한데 얼굴이 엄청 빨개.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좀 더 진정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숙취 해소제와 꿀물은요? 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숙취 원인으로는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으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이 물질을 분해하는 데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끈한 해장국을 마시면 수분과 영양소를 보충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노폐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에는 당과 수분이 필요한데요. 꿀물은 두 가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숙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게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자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식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숙취 해소제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할까요? 술 마시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미리 대비하고 있던 숙취 해소 성분이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바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숙취 해소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술자리가 끝난 직후에 마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